4, 3, 2, 1. 속보. 대프리카 대구. 최고 35도. 가마솥 더위에 전국 몸살.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쿨의 이여름 써머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대프리카 대구 최고 35도 가마솥 더위에 전국 몸살이었습니다. 이번 주 날씨가 계속 뜨거운데 오늘은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폭염 느낌까지 났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이었고 폭염 특보가 내려진 곳도 많았고요. 특히 이제 대프리카 대구는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올랐습니다. 작년에 대구가 일 최고 기온 35도 넘은 날이 7월 29일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6월 중순이잖아요. 근데 벌써 35도를 넘었고 올해는 정말 미친 더위가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매년 점점 더워질 수도 있다는 게 공포죠. 변광성님, 오늘 경북 의령군이 39도가 넘었어요. 39도가 40도는 안 넘었나요? 와, 경북 이쪽이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더운 날 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새벽 6시부터 좀 뭐 촬영하고 뭐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오늘 또 약근까지 해야 되는 날인데 네, 거의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나마 좀 주로 실내였기 때문에 저는 괜찮지만 밖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6월의 무더위는 내일까지 계속되다가 주말부터 흐리고 비 소식도 있다고 하니까 그때쯤 더위는 한풀 꺾일 테니까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을 하는 날입니다. 만약에 사연에 과몰입해서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얘기해 볼 건데요. 파워 앤, 두 남자가 망상 토크를 제대로 쪄내니까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 생방송 보고 싶은 분들은 땡카오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채팅으로 언제든지 참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강한 선수님, 배디 강한 돌아왔어요. 여기서도 같이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출연을 하는 강한 선수가 조금 전에 녹음을 하고 왔는데 채팅창에서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김동언님. 며칠 전부터 목이 간질간질하고 마른 기침이 자주 나네요. 밤에 자다가 잔기침으로 자주 깨요. 평소에 목 관리 잘하시는 배디님, 마른 기침 예방에 좋은 비법을 알려주세요. 마른 기침이 사실 은근히 목을 많이 상하게 합니다. 예, 별로 그렇게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서 열도 안 나고 뭐 그냥 기침 몇 번 하면 시원하고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습도 유지 좀 잘해보시고 그리고 습도 유지 전에 오히려 이비인후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러지일 수도 있어요. 예, 사람이 체질이 바뀌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알러지가 좀 생겨서 괜히 기침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이 안 좋으니까 한번 상의해보시고 알러지 테스트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습도나 뭐 이런 건 사실 필요하죠. 예. 천대웅님, 뒤늦게 미우새 출연한 방송분을 봤어요. 포스트잇으로 선수 관리 종이 만들던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리로이 자네인가 싸네인가 고민한 흔적이 역력해서 역시 베리는 베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최근 영상에서 이제 본인이 싸네 비슷하게 얘기한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싸네 확정이다, 종결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자네라고 발음한 영상이 차고 넘쳐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국제 발음 기호를 어떻게 표기하느냐의 약속에 의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김수현님, 집에 가는 버스 기다리면서 듣고 있어요. 김재원님, 시원한 수박 먹으며 텐 듣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식님, 저는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고 싶을 때 헌혈의 집에 갑니다. 음료수도 과자도 먹을 수가 있고요. 피 뽑을 때 누워서 편하게 에어컨 바람도 쐴 수 있거든요. 헌혈하고 영화 티켓 받아서 영화도 본답니다. 헌혈증 기부도 하면 일석삼조 가능합니다. 좋은 일이죠. 저도 예전에 성분 헌혈로 한 달에 두 번씩 꼭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성분환이라면 몸에 무리가 덜하다 그래서 자주 할 수 있고 거기 가면 그때 그 텐땡롤이라고 하는 그 맛있는 케이크형 그 과자가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잔뜩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으러 간 건 아니고 헌혈하러 간 겁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함께할 뿐입니다. 성공한 덕후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분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공한 덕후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이종범 작가 인터뷰 기사가 뜨고 베테너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아 이번 인터뷰가 옛날 저 뭐 고등학교 친구들 이런 분들이 막 링크를 보내더라고요. 많이들 보셨나 봐요. 김병관님, 이종범 작가님 지난번에 신문사 인터뷰하신 내용 봤는데 뭔가 멋있어서 이질감이 느껴졌네요. 성공한 만화덕후 멋집니다. 본업 모멘트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무슨 뭐 무대인도 아니고 그렇게 가끔 작가인 척하고 얘기할 때 그나마 본업 모멘트를 할 수 있죠. 임희유님, 엘리트 작가님 5살 때부터 만화 보셨다고요? 어릴 때 책 많이 읽으면 똑똑해진다고들 하는데 역시 만화책도 책이니까 만화만 봐도 되는 건가요? 동의하세요? 아, 저 근데 이거 이미 이거는 만화를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이 두뇌가 훨씬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텍스트만 읽는 것보다 만화를 통해서 보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두뇌 개발에 훨씬 도움된다라는 건 이미 뭐 과학입니다. 이미 과학이라고요? 이미 과학이죠. 어, 그래요? 해외에서 실제로 그 전 처음 들었는데 제가 심리학과잖아요. 뇌과학 뭐 이런 논문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만화를 봐야 이 칸과 칸 사이 연상작용 뭐 해석능력 이런 게 엄청 늘는다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텍스트만 보는 것보다 그렇다고 텍스트를 안 보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이제 만화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만 보는 것보다는 이제 같이 보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유사과학 아니고요. 채팅창도 이미 유사과학이라고 하시고 있고. 아닙니다. 유사과학 아니고요. 해외 미국이냐고. 그리고 내가 본 만화가 몇 권인데 왜 나는 머리가 안 좋냐라고 하신 분이 이미 늦으신 거죠. 조기 교육 받아야죠. 그래요. 어렸을 때. 저는 5살 때도 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2848님 네네. 차기작이 웹소설이라고 하시던데 어떤 장르인가요? 웹소설 하면 회빙환? 준비는 하고 있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결국 제가 좋아하는 이세계물 정확히 말하면 이세계 스타트업 물입니다. 이세계 스타트업이요? 무슨 아이디어 무슨 회사가 아이템이 뭔데요? 그 웹소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영지물인데 영지물이라 그러면 이제 막 이 뭐랄까 뭘 영업하고 막 운영하고 이런 장르예요. 근데 예. 이제 이세계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얘기죠. 근데 일단 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 한번 가볼까요? 네 조혜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육아로 지친 저를 위해서 남편이 2박 3일을 연차를 냈대요. 두 분은 만약에 2박 3일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1번 친정으로 간다, 2번 혼자 여행을 떠난다,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마마보이 베디는 어머님 뵈러 당연히 본가로 가시나요? 아 절대 아니죠. 네. 지금 최근에 휴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엄청 바쁘신 시기잖아요. 5년 정도 휴가를 못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 지금 간절하게 휴가가 필요하신가요? 그렇죠. 딱 2박 3일이 주어졌어요. 예. 2박 3일. 2박 3일이면 너무 짧나요? 저는 일단 현재 상태로는 무조건 집에서 그냥 2박 3일 요양. 저도 그렇거든요. 예. 그냥 요양일 것 같은데. 그죠, 그죠. 그래도 요양이라는 게 또 있다 보면은 나를 괴롭히거든요. 영화를 틀고 그죠, 맛있는 걸 시켜 먹고 막 이러면서 네. 조금씩 몸을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럴 거면 네. 어디 하나 호캉스라든가 아니면 호캉스는 또 도시가 나를 괴롭히게 되니까 그죠. 약간 근교 정도. 제가 보기엔 인천. 일단 나갈 거군요. 그렇죠. 나가는 거죠. 네. 의외네요. 저는 이제 저나 베디나 둘 다 약간 이런 경우가 2박 3일이면 약간 집돌이 수준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2박 3일 말고 좀 더 쓴다 그러면 며칠 정도면 좋겠어요 지금? 아 저는 지금 한 2주. 2주? 예. 너무 많이 썼다. 2주. 아니 너무 사치 아닙니까 그건? 전 2박 3일 정도면 사실상 2박 3일이면 정말 순식간에 흘려보낼 만한 컨텐츠가 작업실에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못했던 게임 한두 개가 아니고 못 봤던 만화책 쌓인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아, 몇 개 걸면 뭐 취미 소화로 2박 3일 다 보낸다? 그렇죠. 아, 비우지 못하는군요. 못하죠. 못하죠. 내려놓지 못. 2박 3일은 부족해요. 아. 제가 비우려면 한 달은 필요합니다. 아하. 밀린 컨텐츠 다 하고 네. 근데 이제 이 조혜리님은 지금 육아로 지친 상태에서 2박 3일 온 거잖아요. 역시 이런 경우는 친정인가요? 여행을 떠나시기엔 2박 3일은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육아로 지친 상태에서 2박 3일인데 여행보다는 딱 중간이죠. 그죠, 친정으로 그죠. 가면 또 잔소리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엄마 밥은 세상에서 제일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긴 하지만 남이 해준 밥이니까 못 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아 근데 육아로 힘든 딸이 왔는데 육아를 해주시지 않을까요? 어머니께서 남편이 이제 해주는 상황인 것 같고. 그죠 그죠. 예. 어지간하면 이 상황에서 어머님이 다 해주실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오면 자기 손자 손녀를 기르던 딸이 왔는데 그러잖아요. 저라면 친정을 추천드리고요.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이제 친정에 가까워요. 가까워서 가끔가다 이제 어머님이 오시거나 그 가면 완전히 어린 시절로 돌아가더라고요. 완전 자유로운 상태로. 저는 개인적으로 친정을 추천드리고 저라면 작업실에서 딱 2박 3일 격리하겠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네. 왜 자신만의 아지트를 갖고 싶어 할까요? 맨케이브라 부르잖아요. 맨케이브. 배트맨도 동굴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왜 그러지? 약간 원시시대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결혼 전에는 네. 그 이종문 작가도 맨케이브가 딱 그냥 집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나만의 맨케이브로 따로 나간다. 저는 지금 이미 맨케이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만들어준 작업실이 제 맨케이브 아닙니까? 저희 넉살 씨하고 같이 보드게임 했던 거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디 따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있어도. 2박 3일이면 뭐 충분하죠. 집에 내 방으로는 모자라다. 안 되죠. 안 되죠. 집은 아내 겁니다. 명의도 아내 거고요. 실제로 그렇죠. 운영권이라는 게 운영권. 행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아내 거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저는 일단 제 공간이 아닌 거죠. 어허. 아내의 케이브죠 거기는. 그 다음 소유주는 저희 집 개. 어허. 세 번째가 저기 때문에 2박 3일이면 저는 제 작업실로 가야죠. 그렇군요. 미국식 사고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숨 막힌다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그 맨케이브로 가서 나는 2박 3일을 보내겠다. 그렇습니다. 할 거 많죠. 그렇군요. 미국인 공처가라고 하신 분 있고 약간 이렇게 터령에게는 차고지 있지 않냐고. 아, 그 게러지요. 게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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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확실히 남들하고 격리시킬 만한 공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저는 뭐 작업할 때는 거의 격리가 돼 있지만 요즘은 아니니까 몇 년째. 네네. 2박 3일이면 딱 격리하기 좋은 기간이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익명이님. 네. 만약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에 나오는 능력 중에서 하나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어떤 게 탐나시나요? 엘라스틱걸처럼 몸이 고무같이 쭉쭉 늘어날 수 있게 된다면 침대에 누운 채로 팔만 늘려서 불도 끌 수 있고 편할 것 같아서 너무 탐나네요. 인크레더블 기억하십니까? 인크레더블. 인크레더블. 예,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 뭔지 알아요. 뭔지 아시죠? 예. 거기 인크레더블맨하고 엘라스틱걸이 이제 부부고 네네. 아들이 데니, 딸이 바이올렛. 데니가 겁나 빠른 애죠? 엄청 빠르죠. 예. 슝 하면 이제 안 보이는 수준으로 빠르고. 예. 인크레더블이 이제 힘, 괴력이고. 힘이죠. 괴력이죠, 괴력. 예. 그다음 바이올렛, 딸이 바이올렛인데 이렇게 얼굴을 머리로 가리고 있는 여자인데 걔는 이제 투명화가 될 수 있어요, 잠깐. 네네. 그리고 그 쉴드 그죠? 방어벽을 만들 수 있고.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막내 잭잭이 무조건 아니에요?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잖아요. 예. 다 할 수 있잖아요. 괴수도 되고 불꽃 발화도 되고 액체도 그쵸. 되고 통과도 되고 네. 텔레포트 분신술 눈에서 빔 나가고 거대화되고 소형화되고 예. 그러니까 이 잭잭이라는 막내가 원에서는 애기였거든요. 마지막 그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이 능력이 드러났는데 2에서 이제 제대로 나오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잭잭이 몰아주기 한 거거든요. 예. 유전자 몰아주기. 그래서 이 익명이님이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잭잭 아닙니까? 잭잭에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는데 그럼 잭잭을 특약사항으로 잭잭 제안해보죠. 잭잭만 할 수 있는 그 뭐 눈에서 빔 발사? 잭잭을 빼고 말하죠 우리. 잭잭을 뺀다? 잭잭을 빼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너무 잭잭이 유리하니까 자. 아니 거대화 소용화는 좀 다른 쓸만한 능력인 것 같아서. 아 그럼 잭잭 중에서 하나만? 분신술? 전 텔레포트죠. 그래요? 무조건 텔레포트입니다. 저는 이동이 너무 귀찮아요. 그래요? 네, 그냥 딱 거기 갔으면 좋겠어요. 배 태우는 게 되게 귀찮죠. 솔직히 말하면 멉니다. 네. 제가 제일 멀잖아요. 군당에서 배 태우는데 겁나 멀고 집에 갈 때마다 형 대리 부를까? 그날 나 출연료 다 써야 돼. 네. 아 저번에 그래 조 작가님이랑 피디님이랑 작업실 네. 놀러 오셨거든요. 네네. 놀러 와서 들어오는 순간 처음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멀죠. 야 여기를 매주 오셨다고요? 이러면서 피디님이 혀를 내두르시더라고요. 저는 매주 오는데. 그러니까 대리 부르면 적자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텔레포트가 근데 이런 얘기하면 다 하차라고 할 거니까 텔레포트가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터령 고생했어. 아 역시 천당 아래 분당에서 살아. 저보다 한 달 빠르시네요. 네네네. 전 텔레포트죠. 어떻게 그 베리는 투명화? 저는 투명화 일단 좀 끌리긴 하는데. 투명화 왜 끌리죠? 네? 관음을 뭘 관음을 해요? 이미 사람은 투명하게 만들어서 관음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투명화 그렇죠. 뭐 인터넷 시대가 돼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많죠. 남들에게 안 보이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저는 고속이동. 고속이동. 나도 네. 텔레포트랑은 좀 다르죠. 한급 아래잖아요.
한 급 아래라고 텔레포트는 약간 노잼이죠. 아. 뿅뿅이잖아요. 약간 질주의 맛. 고속이동은 나의 속도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질주의 맛. 그렇죠. 철만은 달리고 싶다. 배디는 달리고 싶다. 그건 길이 없는 거지. 아, 그러니까. 속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배디는 달리고 싶다. 예. 어디 가실 건데요? 예? 어디 가실 건데요? 저는 어디 안 가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안방에서 화장실 갈 때 쓰려고요? 센트럴 파크. 무슨 소리야. 아무 말에도 막 던지네요 정말. 여기 먹고 저기 먹고 여기 먹고 저기 먹고. 근데 어떻게 아 고속 식사라고도 할 수 있죠. 스트리트 푸드를 먹으러. 그렇죠. 좋습니다. 네네네. 자 다음은요. 5828 아 노래 들어야겠네요. 레드벨벳의 파워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네.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가볼까요? 네. 4029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두 분은 꿈꾸던 아지트가 있나요? 전 어렸을 때 큰 나무 위에 집을 짓거나 땅을 깊숙이 파서 동굴을 만들고 저만의 아지트로 삼고 싶었거든요. 아지트라면 크기가 작으니까 장소는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맨케이브 얘기 아까 했는데 이미 있잖아요. 전 이미 있죠. 근데 전 여전히 배고픕니다. 어느 정도 크기로 넓히고 싶어요? 저에게는 여기 방 한두 개가 더 있으면 딱 좋아요. 아 지금은 원룸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투룸인데 투룸인데 손님이랑 같이 뭐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방 하나. 원베드룸하고 거실인가요? 아니면 투룸의 거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면 꽤 큰 거 아닙니까 케이브치고는? 사람이 오시면 끝이 없습니다. 아 여기 뭔가 사람을 불러 동굴로 끌어들이려 그래요. 게임을 하거나 네. 뭐 영화를 볼 만한 방 하나가 더 있으면 딱이거든요 지금. 지금 너무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그 정도면 그냥 두 집 살림 아니에요? 거의 뭐 작업실 하면 집같이 쓰고 있는데 본 집보다 더 큰 거 아닙니까? 오케이. 케이브가 룸이 하나 더 있을 정도면? 근데 베디 같은 경우는 언제 처음 혼자 사셨어요? 저 8년 전에. 8년 전에 배텐 시작할 때. 그럼 그 전에는 집에서 그렇죠. 어머니와 함께. 함께 살았죠. 그때는 아지트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때는 그럼 자기만의 공간이 없었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예. 네, 잘 들었고요. 그렇게 살았고요.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주차장에 차 주차하고 네. 잠깐 앉아 있잖아요. 운전석이 자기의 유일한 아지트. 아, 슬픕니다. 안 나가고 한 네. 10분 정도 그렇죠. 더 있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음악도 좀 틀어놓고 폰도 좀 보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 안에 근데 이제 차가 또 없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 남자분들 가끔 보면은 이게 아지트가 없으니까 네. 쓰레기 집화장 쪽에 계시더라고요. 아 그 예. 음식물 쓰레기 버리거나 뭐 이럴 때 음식 버리거나 뭐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 같은 거 그렇죠. 버리고. 그 근처에서 이렇게 서성여요. 폰을 보고 네. 이렇게 폰 화면에 얼굴만 떠 있는 게 그 주변에 막 서성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 사연을 보고 제가 생각한 건데 혹시 이거 이거 그 사람 누가 갖다 버린 거 아니냐고 싶네요. 분리수거 된 네. 건가요? 그 제가 저희 집이 창고를 임대해서 쓰거든요. 네. 집이 뭐 캠핑용품 뭐 계절마다 뭐 짐이 많으니까 조그만 캐비넷 같은 것들을 대여해가지고 이제 쓴단 말이에요. 캠핑 그 창고를. 근데 그 바로 옆에 같은 업체인데 좀 큰 창고라고 대여하는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넓은 빌딩 지하에. 예. 근데 그게 보니까 되게 작은 방만한 크기의 공간을 대여하는 거예요. 아지트 대여업 어떠세요? 미국의 창고 대여업 비슷하게 이제 아지트 대여업.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상가 대여 아닙니까? 한국에도 지금 창고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예. 상권이 아니어도 좋다. 난 그쵸? 영업할 생각이 없다. 없어. 그냥, 나만 거기 짱 박히고 싶다. 그냥 그 넓은 공간을 예. 작게 소분해 가지고 그 안에 당신이 원하는 의자, 카펫, 러그 뭐 갖다 놔라. 그래 콘센트 다 두고 거기서 뭐 앉아가지고 한잔 하시고 가든가 뭐 술을 뭐 책을 보자 가든가 마음대로 해라. 채팅창에 그게 고시원이다라고 하십니다. 아, 고시원도 아, 뭐 그럴 수가 있지만. 그죠. 근데 이제 거기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죠. 소음이나 이제 불편을 끼치면 안 되고. 근데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그 아지트 대여라는 것은 그 안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좋은 쪽으로 보내라고 만든 거잖아요. 고시원 필요하다. 말고 고시원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약간 그런 거 대업하면은 아지트 대업. 그 사실 네. 남자분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침착맨이라든가 그 정도로 성공한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어떤 사업장 비슷하게 네. 맨케이브를 꾸밀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만약에 그런 공간이 있어요. 가로 세로 3미터예요. 그런 아지트를 누가 대여한다고 했을 때 월세를 얼마까지 낼 수 있어요? 3미터요? 가로 세로 3미터면은 진짜 고시원 크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지트니까 대신에 그 안에서 뭐 게임을 하건 영화를 보건 한잔 하건 마음대로. 뭐
좁은데. 아, 그러면 이제 5 곱하기 5는 좀 비싸겠죠? 5 곱하기 5? 5 곱하기 5면 월세 얼마까지 돼요? 아지트 돼요. 5 곱하기 5도 아니 본인은 2베드룸에 있으면서 왜 남한테는 5 곱하기 5, 3 곱하기 3 뒤주 안에 들어가라 그래요? 저는 사무실이에요. 1터입니다. 1터. 근데 이제 나만의 공간, 그 안에 자기만의 어떤 공간을 대여한다고 치면 5 곱하기 5. 5 곱하기 5? 월세 얼마? 15. 월세 15요? 예.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에서 쉽지 서울, 않죠. 서울 밖. 아 쉽지 않죠. 서울은 더 벗어나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아니, 가능하죠. 5 곱하기 5, 3 곱하기 3은 화장실은 공용이란 뜻이잖아요. 아 그러네. 화장실이 문제구나. 아 남자는 맨케이브의 핵심은 화장실은 맞네. 내가 따로 쓸 수 있어야 화장실 딸려있는 5 곱하기 5. 화장실 딸려있는 5 곱하기 5라면 월세 한 15에서 20 정도면 사람들이 수요가 있을까요? 방음 되나요? 방음 돼야죠. 당연히 돼야죠. 방음 되고. 중요하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자기만의 어떤 아,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들었거든요.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런 실제로 그 업자들이 있대요. 걸리면 안 되니까 대신 오토바이랑 오토바이 용품을 다 거기 넣어놓고 캐빈에 넣어놓고 자기는 이제 싹 씻고 집으로 그냥 가는. 그건 창고네요. 그죠? 창고인데 거기서 네. 경정비도 해주고 오토바이 살짝. 대신에 이제 집에서 오토바이 아지트업 비슷한 거네요.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듣고 내가 이제 야 그러면은 야 자기만의 어떤 작은 아지트 공간 비슷하게 만들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제 몰래 바이크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있다길래 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가능하겠는데 뭔가 될 것 같으면서 안 될 것 같은 게 네. 이게 어느 정도 맨케이브여도 식량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배달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사실상 상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가는 게 캠핑입니다. 네. 글램핑장 이래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캠핑을 가는 이유가 그거군요. 이런 것 같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네네. 산 쪽에다가 네. 그 진짜 케이브를 개발하는 거예요. 아 정말로 케이브. 정말로. 예. 레알 케이브. 땅굴 파가지고. 예. 맨 케이브. 그래가지고 요즘 그 산들 주인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가지고 개인 산에다가 케이브. 자연인. 그 숨에 크르고 뭐 몸살 나는 거 아니에요? 토굴 토굴. 불멍 불멍. 아니면 하고. 벙커. 불멍도 하고. 맨 벙커. 예. 그래요. 왠지 외박 좋아하는 넉살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맨날 보드 게임 하고 있겠죠. 불멍하고. 예. 술 한잔 마시고. 그렇죠. 그거는 하루 밤 이제 1박 하는데 얼마예요? 이제 그때부터 월세가 아니잖아요. 예. 아주 저렴하게. 진짜 저렴하게 합니다. 예. 아무튼 남자들은 맨 케이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여자들도 남자들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지하 케이블을 네. 좋아하나요? 아니면 약간 그래도 볕이 나오는 케이블을 좋아하나요? 저는 자연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백열등과 자연광이 있으면 안 되는 타입이에요. 아, 완전 차단되는 지하. 제 작업실은 암막 2층이거든요. 근데 암막 커튼 싹 돌려가지고 시간을 모르게 해놨어요.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게. 낮부터 이제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 몇 시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옥탑이랑 반지하 중에 골라야 된다면? 옥탑과 반지하요? 네. 아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반지하가 아닌가? 옥탑? 반지하. 옥탑? 바퀴벌레가 좋다. 옥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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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탑. 네? 옥탑. 아 더운 걸 못 참아가지고요. 베디는요? 옥탑 반지야. 저 반지야요. 바퀴벌레가 좋다? 바퀴벌레 나요. 더운 거보단 바퀴벌레가 낫습니다. 예. 하긴 옥탑은 예전에 한번 얹혀 살아본 적이 있는데 그 슬레이트 지붕 뭐 이래가지고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지금 같은 날씨에 한국에서 여름 못 납니다. 진짜 더워요. 오븐이죠 오븐. 거의 뭐 예. 그대로 익습니다. 그렇죠. 옥탑도 바퀴가 없다는 그것도 없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어쨌든 아지트 남자분들 권하고 네. 남자분들 그렇죠. 진짜 주차장에 쭈그려 앉아 있으면 주차다 깜짝 놀랍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깜짝 놀라요 진짜로. 근데 그게 정말 자유의 표정이에요. 아, 잠깐, 난 지금 잠시 자유다. 폰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폰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 자유하게 했습니다. 사실 아지트가 거의 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전 담배 피는 분들 표정이 약간 담배 때문에 약간 그 머리가 그 네. 기분이 좋다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지금 나 혼자 있다. 지금 내가 이 폰을 보면서 그죠. 나만의 세계를 항해하고 있다. 주차장 프리덤. 네, 그거 좀 오래 있으면은 이제 그 관제탑에서 전화가 오죠. 어디야? 어디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쓰레기버리러 나왔는데 왜 40분이야? 자, 방해받지 않는 어떤 시간. 그렇습니다. 다음요. 강지영님께서 보내줬습니다. 주말에 예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러 갑니다. 3년 정도 만에 만나게 되는데요. 동료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지만 이번엔 조금 껄끄러운 관계였던 불편한 직원이 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모임에 갈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두 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베디 같은 경우는 굳이 껄끄러운 사람이 있는데 가지 않는 타입 아닙니까? 아 저는 뭐 굳이 안 가죠. 껄끄러운 사람이 없어도 안 가잖아요. 껄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네. 남들이 껄끄러워 모를까. 어. 예. 그죠. 아, 본인은 언제나 마음 편하죠. 네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문제지. 그렇죠. 지난번 우리 베텐이 얼마 전에 홈커밍데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베텐 원년 멤버들에게 이제 사은회 차원에서 그렇죠. 좀 이렇게 밥을 사고 싶어가지고 베텐 퇴직자 모임. 박문성 의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송별회를 딱히 못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군요. 박펠레 쪽 그 사무실 구경도 할 겸 그쪽 마곡 쪽으로 가가지고 원년 멤버들을 이제 소집했는데 어떻게 그 모임에서 놀랍게도 거의 다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제주도에서 왁서구까지 넘어와가지고 감격의 상봉을 하고 대단합니다. 네. 다들 진짜 반가웠겠네요. 예. 그랬는데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 뭐 예. 그 모임에 그럼 껄끄러운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나머지 사람들과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거의 난동급이어가지고 누구 예? 권혁수 권혁수 알았습니다. 아 알았습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주제가 발전을 안 했어요. 본인에게 주제 발전이 없이 계속 그 살던 얘기 거의 못 듣고 아 그날의 예. 주인공인 본인에게 마이크가 안 갔다. 그렇죠. 몹시 불만이었다. 아니 제가 아니라 아니 사실 모든 주제가 제 위주로 돌아서 네네. 저는 아주 불편해. 나 전 남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내 얘기 좀 그만해라. 네, 나도 말 좀 하자. 네네네. 그 자리에서 제일 껄끄러운 사람이 그 사람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홈커밍데이를 컨텐츠를 가지고 한 번씩 좀 부를까 이것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보고 와장창. 어떤 뭐 전직밖에는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예. 이미 나갈 사람 탈퇴. 편협은 안 되죠. 좋습니다. 알아서 하시죠. 특히 박펠레라고 하신 분인데 박펠레는 아주 점잖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한 명만 껄끄럽고 전부 다 만나면 기분이 좋다.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전 나가거든요. 일단 전 별로 껄끄러운 사람이 없는 타입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 보러 나갈 것 같긴 합니다. 아 굳이 이렇게 한 명 정도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진 않고. 그렇죠. 얘기 안 하면 되니까. 군자죠. 이런 군자. 느낌으로. 딱히 내가 그 저는 나를 껄끄럽게 만들어주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굳이 내가 껄끄러워할 게 있나. 나를 껄끄럽게 만들 내가 조금 껄끄러운 느낌 껄쩍지근한 느낌 있으면 저쪽이 훨씬 더 불편하게 만들어라. 그렇죠. 그 사람이 불편해서 집에 가게 하면 되니까. 저도 그게 저의 지론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조금만 내 맘대로 하면 아주 편안해질 수 있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진짜 불편한 게 뭔지 보여줘. 나를 싫어해? 싫어할 이유를 만들어주지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기 때문에 예. 근데 대단하네요.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나러 간다니까 되게 그 분위기 좋았나 봐요. 3년 만에 만나는데 기분이 좋았다. 뭐 그렇죠. 회사를 뭐 잘 등졌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예전에는 뭐 껄끄러운 사람이 있긴 했어도 대부분의 나머지 사람들이랑 좋았고 네네네 그렇죠. 긍정적인 쪽을 훨씬 더 저울질 많이 해가지고 그러네요. 좋은 게 많으면 좋은 겁니다. 아, 그리고 껄끄러운 사람 중에서 약간 권력 관계가 있으면 힘들어지는데 되게 무례하거나 자꾸 이상하게 말로 긁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강지영님만 껄끄러운 게 아닐 겁니다. 네. 그 사람은 모두가 껄끄러워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조용하게 그 사람 빼고 2차 가시면 되죠. 뚠 형도 KBS 가면 껄끄럽지 않냐고 지금. 전 KBS를 뭐 가지도 않고 네. 아니, 껄끄러운 분들이 없어요 거기는. 전 직장이 뭐 굳이 껄끄러우고 있나요? 1년 다니고 떠났는데 사실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아, 1년이면 3병도 네. 달기 전에 떠난 건데 뭐.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또 더군다나 이제 제가 몸담았던 광주 KBS에 있었던 선배님들은 네. 대부분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네. 네. 다음은요. 오서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서구. 아내와 결혼 전부터 돈 모으면 산 바다 있는 한적한 곳에 집을 짓고 조용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저는 마당 넓은 집에 잔디 깔고 조경을 예쁘게 할 거고요. 큰 창고에 헬스장을 만들고 황토방처럼 찜질을 할 수 있는 아궁이 방도 하나 만들고 싶네요. 두 분은 아주 좋은 곳에 집을 지어 살게 된다면 어떻게 지으실지 집을 어떻게 꾸미고 뭘 만드실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거 그 집을 지어서 짓는다고 하면은 관리비를 안 내는 대신에 관리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불편함은 이제 빼고 얘기하는 거죠. 관리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관리인이 부부 중에 한 명이 돼버리던가. 그러니까요. 막 그거 막 낙엽 치우고 배수로도 청소해야 되고 되게 많은 게 필요하거든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빼고 그냥 본인이 내 마음대로 집을 짓는다. 만약에 한다. 네. 저는 무조건 지하에 AV룸. 아니 오디오와 무슨 거예요? 깜짝이야. AV룸 오디오 비디오를 모르는 룸. 그렇게 부르지 않나요? 영화관. 영화관. 아니 오디오 그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
아, 뭐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니, 오디오와 아, 비디오를 함께 할 수 있는 룸. 그죠, 그죠, 그죠. 예. 아유,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영화관이라는 굳이 좋은 얘기 놔두고. 영화관이랑은 좀 다르죠. 아,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오히려 오디오 음악 쪽이에요. 예, 음악 쪽이요. 감상실. 영화를 보러 지하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 오히려 네네네. 빵빵한 스피커를 해놓고 그죠, 그죠, 그죠. 음악을 정말 층간소음 걱정 없이 세게 틀어놓고. 아, 실제로 집을 지어야만 놀 수 있는 스피커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스피커를 놀리려면 보통 그런 음악 감상실이라고. 직캠실이라고 하고 있는데. 직캠실 아닙니다. 아 근데. 아니 왜냐면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네. 영화를 보는 목적으로는 그렇죠. 사실 거실이나 뭐 이제 좀 가까울수록 오히려 편하고. 그렇죠. 그렇죠. 영상을 보는 걸로.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마음 먹고 내려간다 그러면 정말 음악. 네. 예, 클래식. 거기에 이제 오페라 이런 거를 그냥. 어마어마한 크기로 틀어놓고 거기에 딱 이제 위스키하고 시가 트레이 딱 놓고 시가요? 시가 트레이잖아요. 시가 비우세요? 아 뭐 있으면 좋잖아요. 멋있으니까. 그래요? 클래식 들으면서. 아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서 게임도 해결할 수 있고요. 영화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 그러게요. 사실 저나 베디나 드림하우스의 그 영화 공간, 음악 감상실. 오디오 비디오 룸은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음악 연주실이 꼭 필요해요. 연주 내가 하는 합주실 합주실. 그러니까 악기들 다 갖다 놓고 드럼 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드럼이란 악기가 집을 사야 되는 악기예요. 전자 드럼 칠 거 아니고 진짜로 칠 거면은 아예 시공을 해야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휘파람도. 휘파람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딱히 뭐 필요 없습니다. 근데 드럼 세트를 돌려면 저는 이제 음악 합주실이 필요하고. 아 근데 저도 약간 요즘에 들어서 헬스장이 약간 땡겨요. 홈트를 한 5년째 해왔으니까 운동하는 공간 좀 필요하긴 합니다. 저 오히려 이 정도로 마당 있고 시골집 느낌이면 네. 그냥 그 실내에서 하진 않겠습니다. 실내 운동장은 사실 도시니까 있는 거고 저는 무조건 이제 나가면 아, 네. 운동이 되니까 그 바깥에서 할 것 같아요. 마당 같은 데서 약간 누드비치 느낌으로. 네? 아닌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오늘 이상하네. 저는 바 네. 바가 꼭 필요해요. 바. 바. 저는 루프탑. 루프탑 바. 아니요 지하도 괜찮아요. 지하도 이렇게 딱 위에 모든 술도 이렇게 놓고 네네. 그 딱 거기 조명 아래서 술을 먹을 수 있는 거 바. 필요합니다. 벌레 파티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사실은 그 입지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 오서구님은 산과 바다가 있는 한적한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산모기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마당에서 뭔가를 하겠다. 삼선모기. 뭐 문제가 좀 있죠. 음흠. 그래서 보통 마당에서 이 바베큐까지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바베큐는 괜찮죠. 바베큐 그릴 정도 있어야죠. 사실 바베큐 그릴이 이렇게 집 짓고 사는 사람들 마당의 로망 아니에요. 그렇죠. 바베큐 그릴은 정말 좋을 것 같고. 그쵸, 근데 이제 그것도 나름 관리가 꽤 좀 빡빡합니다. 바베큐 그릴이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기름이 많이 묻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네네. 청소가 아 맞아요. 장난 아닙니다. 그거 내 친구가 별장에서 청소하는 거 봤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청소를 작은 풀장 정도면 네. 그게 기계가 있어요. 기계를 넣어가지고 바닥을 쫙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요. 나 뭔지 로봇 청소기처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걔가 있으면 그나마 낫네.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벌레도 거기 빠져 죽고 네. 다 건져야 되고요. 낙엽 건져야 되고 네. 일이 일입니다. 저는 수영은 필요 없어요. 수영장 물 때. 네. 네. 수영 차라리 그렇다면 지하에 그냥 그 사우나 같은 거 있잖아요. 자쿠지 같은 거. 그런 게 낫지 않나? 지하에서 자쿠지를 한다? 아 이상하다. 이렇게 좋은 야외가 있는데. 그러네. 왜 지하에 들어가 자쿠지를 하죠? 자쿠지는 야외가 낫겠네. 이상한 사람이네요. 이상해 보이상해요. 아 근데 이런 상상하니까 되게 허무하고 약간 공허하긴 한데 좋네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 셀러 같은 거 좋아하실 것 같고. 아 지하에다가. 네. 예. 저는 지금 갖고 있는 만화책만 해도 한 2만 권 넘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면 하나의 작은 도서관이거든요. 제가 지역 도서관보다 만화책이 많아요. 그것들을 싹 이렇게 해놓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으면 좋죠. 내 집에서 사우나를 한다. 최고다. 네, 진짜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 원래 한 3만 미국 핵벙커가 유행한다. 그렇죠. 유행했었다. 유행했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먹을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음은요. 다음은요. 어디 보자.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종국님께서요. 갖고 싶었던 한정판 운동화가 중고장터에 싸게 팔더라고요. 돈이 부족해서 안에 금팔찌 한 개를 몰래 팔고 가품으로 바꿔놨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품 금이 광택을 잃어가서 아내가 팔찌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광경을 몇 번 봤습니다. 두 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아내에게 솔직히 고백하나요? 모른 척할까요? 야, 근데 이분 굉장한 용단이 있으시네요. 야, 이건 보통 전사의 심장이 아니면 이런 짓 못하는데. 아내의 그 팔찌를 팔았어요. 예.
금값이 더군다나 치솟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유희를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현금화를 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품으로 바꿔놨다. 차라리 뭐 훔쳐서 훔쳐서 잃어버린 분인데 네. 가품으로 이제 아내를 속이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럼 가중처벌이죠. 예. 기만이 괘씸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미 아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을 재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네가 언제까지 나를. 이 실직고 하나 골든 타임. 아 지금 약간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지금 약간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특가법 적용을 할 것인가. 그렇죠. 옛날에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그 허락보단 용서가 편하다. 네. 하지만 이 정도 사유가 되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는 이미 선을 넘어갔거든요. 예. 이건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내가 갖고 있는 내 비상금으로 허락 없이 질렀다. 그쵸. 그럴 경우에 적용되는 거지. 네네네. 이건 아내의 물품을 절도한 거잖아요. 이거는 절도하고 기만이 더해져서 괘씸죄가 가중처벌 들어가거든요. 예. 저라면 지금 빨리 이 한정판 운동화를 리셀하고 다시 돈을 마련해서 다시 원래 다시 바꿔놔요? 가져와야 돼. 아, 뭐든지 몰래 해야 되네. 이거 어떻게든 복원을 예. 해야 돼요 이거는. 예전에 보면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진 납세 기간 있잖아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근데 이미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보면 이거 진짜 뒷목이 싸합니다. 채팅창에 금리 있으면 녹이라고 하십니다. 아무튼 지금 빨리 무언가를 처분하셔야 돼요. 다시 진품 가져오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죠. 보기에는. 돌려놓을 때 다이아 하나 박아서 놔라. 예. 그지 이자라는 게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 문종국님 명복을 빌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세성재 혜택. 자 오늘도 이종범 작가와 함께 N사세를 했습니다. 네.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종범 작가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고요. 오늘 약그잉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영 씨와 하니까 넘어오시고요. 끝곡은 김현우 연인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